만들어 줘야 돼요. 아직까지 안 죽고 계속해서 파밍하고 있어. 뭐 CS는 좀 차이가 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꾸역꾸역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슈퍼. 자, 일도네이트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자, 이거 앞점파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CS. 자, 먹을래 말래 하면서 안 먹어요. 그치? 예. 아, 슈퍼 선수 참성 좋아요. 그러니까 CS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지금 CS 먹으려면 앞으로 올 수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분명히 이블린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접근도 안 하는 거죠. 지금 안전거리 유지하는 거 보세요. 안전거리 야. 유지. 어이구, 이거는 무슨 전멸서도 못 따라갈 정도 거리를. 궁극기 활용까지 하면서 따라가야지. 예. 겨우겨우 붙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멸 왜곡까지 지금 예, 염두에 두고 완전히 멀리 있기 때문에. 자, 보였죠? 보였죠? 이거는... 이제 명함지 와드. 자, 싸우자 싸우자. 예, 다 가고 있어요. 다 가고 있어요. 예. 하지만은 예. 예. 하지만 루시안과 소라카가 예 내려온 거 보자마자 바로 빼주는 모습. 탐지렌즈 돌리면서 상대편 시야 차단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로 이동하나요? 와드 지우러, 와드 지우러. 자, 르블랑과 같이 미드 오른쪽 와드 설 예, 지워주죠. 자, 초반에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돼요. 네. 예, 조합상 이 정도는 예,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이 정도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더 밀어 붙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레이톤이 상대 정글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예, 저런 예 더티파밍도 쉽게 하면 안 돼요. 예, 상황 자체가 그렇죠. 호락호락하게 다 내주면 예. 후반부의 그 캐리력의 디그니타스가 압살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들 쳐 밀고 있습니다. 커스. 아, 예. 그러니까 커스 팀도 자신의 어떤 조합에 대한 어떤 목표치라던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이블린 아래로 이번에 갱킹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아일 도미네이트. 자, 칵 나와요. 칵은 나와요. 칵은 나오는데 근처에 앨리스. 이건 자이라를 깐딜로 녹여야 되거든요. 네. 트위치를 잡기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일단 천천히 한 번 더 사리고. 자, 앨리스 오는 거 확인되죠. 이렇게 되면 바텀에서 와드로 확인합니다. 아, 카미사 생각했는지 바로 빠지는 모습 좋고요. 자, 엘리메이트는 바텀을 경유했다가 자신의 정글 캠프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거 일단은 서로가 이제 와드가 어느 정도 지워졌기 때문에 미드 좌우에 지금 일단 와드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리고 시프터 선수가 계속해서 더티 파밍을 통해가지고 CS를 조금씩 따라잡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아직까지 한 30개가량 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드 미는 타이밍 때 계속해서 와가지고 이득 보려고 크럼즈까지 와봐요 한번. 도움으로 변해왔지만은 일단은 어떤 딜 교환은 없었고요. 일단 아이더메이트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문도는 예, 태양불구멍 들어가면서 난 버티겠다 그냥. CS가 지금 이제 35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오, 예. 네, 결국엔 타워 깨졌고. 아, 예, 빨라요, 예. 타워 깨는 속도 빨라요. 보이보이 정글도 완전히 주도권 잡을 수밖에 없고요. 미드가 완전히 이기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초반은 커스가 좋습니다. 하지만 원체 이제 속도감 있게 경기를 운영해야 되는 커스 입장에서 이게 당연한 거죠. 자, 어쩌고 간에 여기서 이제 용 타임을 한 번만 잡을 수 있게 되면은 그 유의미한 차이로 벌릴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어, 그쵸. 타워도 밀었고 예, 타워 두 개나 밀고 그리고 상대 블루 또 들어가면 되죠. 예, 이기죠. 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운영 잘해요. 예, 니달리 창만 잘못 맞지 않으면은. 네, 스페셜. 아, 하지만 잘 가져갔네요. 먼저 빠르게. 네, 루블랑이 한번 살짝 들어갔다가 뒤로 빠집니다. 바론을 한번.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템포 계속 빠르게 가져가야 네. 돼요. 예. 이 속도를 한 번이라도 늦추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바로 디니타스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디니타스는 제발 좀 우리 좀 냅둬 파밍 좀 하게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대치후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커스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타워를 철거하고 네 라인전하게 미드 같은 경우에는 슈터를 좀 압박을 넣어주고 있어요. 지지 차이가 이제 40개 정도까지 벌어졌습니다. 버리자. 됐죠? 슈터가 크럼프까지 리버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게니아스가 기 한번 잡았고 일단 생각 지도 잘 잡았죠? 예. 어우 예 맞추고 고비 공대 써가면서 이번에 라이클리 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프트 원수의 자 오이구야 자 여기서 순간 이동하면서 자 무슨 대대로 구요 제대로 구요 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괜히 밴해야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아이머 키트파이 예. 팝업 박 쓰면서 라인 클리어 빠르게 해줬죠. 예, 저번 시즌 성적이 제가 알기로는 리알리가 6승 1패인가 6승 2패인가 했던 그 정도로 대충 했거든요. 진짜 그만큼 승률이 보장되어 예. 있는 챔피언이었어요. 팀 코스트가 최하이긴 했지만은 시프트 선수가 니달리 했을 때 그리고 지온 스파르타 선수가 잭스를 했을 때만은 승률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그냥 잡으면 이기는 거였어요. 예. 아까 템포를 빠르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그 아까 우려했던 그 스톱이 됐죠. 템포 한번 한번 밀고 계속해서 올라갈 타이밍에 창 두 대 이블린이 사라졌습니다. 약간 그 약한 팀에서도 완전히 그냥 미드랑 탑이 하드 캐리 해가지고 게임을 끝낼 정도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네. 자 CS 차이는 유지되고 있지만은 1킬 러쉬를 먹으면서 예, 돈 자체는 굉장히 여유로워졌지 이제는 이제 볼, 어떤 CS 차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킬이었습니다. 예, 키에키 선수 자이라 딜템으로 예. 일단 마관신까지 심으면서 얼음통보니까지 업그레이드를 해놨습니다. 지금 탑 정글 미드가 다들 핑크 하드랑 지금 보시면 일반 하드까지 다 샀고 원딜까지 네 우리가 그냥 와드 철저해가지고 죽지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죠 선수들이. 발란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도도 CS를 준수하게 잘 먹었어요 레네톤에 비해서. 자 저도 그 와중에 커스가 일단은 상대 팀 모든 라인 1차 타워를 깨했습니다. 몸 던는 선수도 있네요. 그래서 지원 스파르타니 커스의 3명의 선수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자 라인 푸시력이 좋은 편 아니다 보니까는 지금 푸시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과정을 보이죠. 계속 던져주면서 상대 팀을 예, 긴장하게 밀고 있습니다. 자, 디게니타스는 예, 그렇죠. 상대방의 공격을 가지고 예, 공격하러 오면은 완전히 수비할 생각만 하는 거 좋고요. 왜냐면 바텀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트위치가 네. 보이보이 체력을 좀 빼놨습니다. 지금 스파이 계속 잘 버텨주고 있어요. 아이면 스파이 백도어 역시 원딜 백도어 디게니타스. 그래서 파스 이거 창 예. 보이보이가 속박 걸어봐야 걸으려고 했습니다. 트위치 백도, 트위치 백도 한 번 더, 예. 자, 이거, 예, 텔포도 없기 때문에 이러면 깨지죠. 예, 아무도 못 오고 있어요. 쫓겨가지고. 아, 예, 아쉽죠. 예, 커스팀. 그러니까 템포를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걸 알다 보니까 일단 뭉쳤는데, 뭉쳐서 그냥 못 들었어요. 자, 이러면서 2차 타워까지 밀어냈고, 소라카를 제외한 나머지 챔피언은, 네, 귀환조차 못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굳이 뭐 축구로 예시를 들자면은 축구에서도 약간 공간 패스 뒤로 넘겨줄 때도 약간 그 반대쪽에서 약간 다른 움직임으로 상대방 수비 선수들의 약간 주의를 끌고 그 다음에 약간 뒤로 넘기 약간 이런 패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예 상대방 수비가 쫙 깔려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돌직구로 날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뚫리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템포를 빠르게 했던 커스가 한번 막히고 이렇게 백도까지 당하면서 이제 슬슬 디그니타스 쪽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순식간에 돈 다 따라잡았고요. 자 이번용 절대 양보하면 안 되죠. 커스팀 자 1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쨌든 파스도 2차 타워까지 밀린 이 미니언 웨이브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니달리가 하나씩 잘 크고 있고 예 CS 차이는 예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말 그대로 유지만 되고 있을 뿐이지 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예, 지금 동네에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예, 앨리스 방타. 를 통해서 니달리에게 당장 블버프를 챙겨주지 못했지만은 어제 크롬즈가 가져갔습니다. 좀 더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좀 더 계속해서 태클 걸려서 얘 못 밀고 있어요. 오히려 얘 먼저 뭉치면 디긴샷스. 그러면서 일단 자 그러면서 예 자 이거 블루도 그렇고 탑도 그렇고요. 자 레인턴 좀 더 툭심있게 밀어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 일부러 용 포기했어요. 용 포기하고 탄민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용보다 더 좋은 걸 가져가고 예. 싶다 이거예요. 용이랑 디긴샷스. 지금 탑타워랑 탑 2차 타워까지 생각을 한 건데 제발 레넥톤도 아 용의 정신 팔 때가 아니죠. 노련해요. 네. 디긴샷스 노련해졌어요 확실히. 원래 예정하셨으면 예. 무조건 용 고! 달려! 이거였는데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 자 이렇게 되면 타워를 동시에 밀긴 미는데 예 먼저 도착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빠르죠. 자 여기서 일단 철거. 자 1호 예 뒤로 불러서 지는 거예요. 자 예 불도저가 지금 20분에 나와요. 와 예 서로 예 억징이 서로 깨지고요. 자 누가 쫄까 누가 쫄까. 자 누가 먼저 겁먹냐 이거예요. 자 한 번 더 앞으로 한 번 더 가야 돼요. 한 번 더 가야 돼요. 정말 어이없게 여기서 자, 경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디긴샷스가 빼야 돼요. 아 디긴샷스가 빼야 돼요 이거는. 예.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게 예, 타워 게임 속도 다르거든요. 자, 근데 깨지고요. 깨져요. 자, 서로 깨졌고요. 그런데 누가 더 손이냐 봤을 때는 예, 디긴샷스가 좀 더 손해인 게 바텀의 억제에 깨지게 되면은 이게 좀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자, 집에 못 가게. 자, 집에 못 가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 그러니까 텔포 네, 하면 트위치 빠져 되고요. 균형을 맞추려고 했는데 어쨌든 예, 커스 입장에서는 쌍둥이 타워가 다 살아있어요. 자, 어중간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억지게 서로 가져간 모습이고 진짜 무조건 엇갈리면은 같이 예. 그냥 밀어버려요. 진짜 무슨 자폭 메타 이런 것처럼 진짜 같이 죽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 자 일단은 역시나 마간씨 소라카 승천해보자. 좀 빠르게 잘 나왔네요. 잡지 않게 스키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네. 지금 앨리스를 보시면은 예 크럼지 선수가 예 군대라 방패에서 솔라리 빌드를 가고 있죠. 먼저 르블랑도 무섭고 소라카 예, 벨브룬도 무섭고 이브랜드 어쨌건 AP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 예 커스틴 여기서 가만히 먹대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디긴샷스는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상대편 시야 차단을 준비하고 있죠. 저 지금 바론쪽 시야가 완벽하게 차단다는 걸 캐릭터에 가려서 좀 안 보이긴 했는데 예 일단 커스의 와드가 좀 있네요. 바론쪽에 그럼 네, 역시 디긴샷스도 확실하게 뭐 시야 장악을 한 게 아니고 이동만 해놨습니다. 자 위에서 이거야. 데미지 이게 시프터. 와 시프터 확실히 시프터가 잘해요. 지연소 파스가 뭐 노려보는데 알먹 키트파이 아이고야 예 빠져나갔고요. 하지만은 예 니달리의 창이 야 시프터 마무리는 알먹 키트파이 와 점프 와 잘 피했네. 그래도 이것도 르블랑이 점수 슈퍼미니언 웨이브 내려오고 있죠. 얘가 아까 제가 첫 번째 배내야 된 게 잭스 니달리라 네. 예 괜히 말한 소리가 아니죠 정말. 그래서 미드 달립니다 디긴샷스. 자 이거 쌍둥이 타워 하나 밀렸어요. 아 예 그러니까 커스팀 초반에 어떤 돈 막 3천 이렇게 벌리는까지는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운영에서가 확실히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 네. 그리고 디긴샷스는 그 운영에서조차도 정말 노련해졌죠. 예전 같아서 무조건 에라 모르겠다 이것만 했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생각을 하고 뭘 가져가는 게 이득일까 이거에 대한 생각도 해요 디긴샷스. 예전에도 하긴 했는데 잘 안 됐던 것뿐이죠. 한 발이 안 맞았던 거죠.
역시 미드와 탑이 강해지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템포를 계속 빠르게 가져가고 싸움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나오곤 있는데 이게 위태위태해요. 억제기는 곧 재생된다는 메시지가 떴고 커스가 이번에 한번 시야당 악재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커스의 억제기도 곧 있으면 재생이 되고요. 자, 일단은 디게니타스는 좀 많이 따라잡긴 했지만 급하지가 않죠. 어차피 천천히 하면 우리가 이긴다. 잠시 용은 1분 10초. 자, 이거 예, 낚시하는 건 좋아요. 낚시를 계속 해야만 하고요. 강제로 이블링 궁 걸어서 이니시팅 걸어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시야장악만 하고 있습니다. 양팀 분노가 벌써 벤시도 나왔죠? 영향까지 순간적으로 체력을 한번 올리면서 탱킹력에도 부여를 하겠다는 의미인지. 자, 근데 문제는 코비킹이 끌었어요. 예, 이거 좋고요. 자, 여기서 보이보이. 하지만은 항상 니달린 생각해야 돼요. 어이구야, 예. 공기도 터졌고요. 예, 항상 니달린을 묻지 마시면서 보이보이. 보이보이가 타겟이 제대로 됐죠. 시프트 선수의 니달린, 예, 아파요. 자, 전멸 축하할 영향 먹었습니다. 지금 스파르탄 이거 트럼즈가 소라파 노려보고 근데 그 사이에 코비 문도가 아니 여기서 경기가 예, 이거는 예 글쎄요. 굳이 갈 필요가 없었던 것 네. 같죠. 예. 간만에 이전 시즌 디게니타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어쨌건 레인톤도 히데라까지 완성이 됐고 그만 딜템이 간다는 건 그만큼 빨리 밀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냥 다시 봐야 바론 쪽 낚시 준비해요. 코스 오늘 2, 3, 4 경기 구도가 계속 똑같네요. 그러네요. 네. 라인전 이겨놓고 던지고 유리한 팀이 또 던지고 이거 일단 용타임 무조건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예. 디게니타스가 바로 쪽에서 패배를 하고 예, 용을 가져갈 준비를 합니다. 아, 니달리가 CS도 뭐 그다음부터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고 40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일단 조합이 좋기 때문에 이제 슬슬 싸우던데 뭘 기다리는 걸까? 예, 템을 조금 더 기다리고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이 시야 장악만 해주고 있습니다. 저 지금 퀴티파이 선수도 굉장히 잘 걷고 이 정도면은 이키리어시 유치엔도 물론 터질 것지만 지금 창이 굉장히 매섭게 날아다녀요. 내가 지금 마관템까지 완벽하게 맞춘 니달리다 보니까 이제 창 한 방 한 방이 굉장히 아픕니다. 계속 낚시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리고 레이톤과 문도 구도에서 레이톤이 텔포를 탈 때 문도는 그걸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은 예, 문도가 탈 때 예, 레이톤 그게 가능하죠. 예, 길키드가 식물 불러내면서 상대팀이 바로 쪽에 숨어있다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니달리 차. 아이고야. 예. 보이보이 체력이 반이 사라졌어요. 자, 이거 또 소감 상태인데 지금 이건 왜냐면 디게니타스 의도적으로 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좀 더 파밍하자 하면서 좀 시간 벌겠다는 이거예요. 아, 이거 예, 빨리 가야 되는데 도망다니고 있죠. 지금 보시면 트위치랑 앨리스랑 니달리가 계속 벌고 있고 바텀 라인에서는 탑 라이너들끼리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레네톤과 문도. 문도가 이제 계속 빠져버리네요. 자, 아, 디게니타스가 노려네요. 예.
천천히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렇죠. 천천히. 굳이 급하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합 자체가. 저 트위치가 노리는 게 이블린 이블린. 자, 야 고치가 됐습니다. 와 그럼 정말 힘이 힘이 많고요. 자, 어, 트위치가 트위치가 역으로. 야 이거 트위치가. 와 레이트링을 또 잡아주네요. 코아스. 자 그 다음 행성지는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자 글쎄 바론강이 좀 위험한 게 또 니달리가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니달리 아직까지 의외의 네 몬도도 생생하고요. 네 의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니달리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잘 못 잡죠? 예 못 잡죠. 니달리 때문에라도 못 잡죠 이런 거는. 여기서 아 진행하기 참 어려워. 이거 지금 이거로 딸 수 딴 거는 그냥 1킬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되면은 네. 아무것도 아니고 1킬 굉장히 아깝죠. 1킬 이후에 뭔가 운영이 나와야 되는데 운영 자체가 안 나오고 그냥 네 커서 1킬 먹고 이제 바론 가져가요. 예. 승부수 승부수 승부수. 디기타스가 다 보고 있죠 이거. 자, 승부수. 자 기적의 바론. 와 이거를 르브랑이 저 이런 식으로 끊었기. 예. 상대방 로아용 급하게 만드는 거죠. 참고로 이 타이밍 때 니달리 얘 가 창이 강타보다 셀 수 있어요. 아 야 못 먹고 바론 가져갔고 이어서 지원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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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요 지금. 예 다 없죠 스페리. 오 예 트위치 트위치. 아 말살당했어요. 딜이 조금 모자라요. 딜이 조금 모자라요. 그럼 지금 코비 더블 킬 가져갔죠. 아하 이거 또 비벼지네요. 네요. 예 오늘 2, 3, 4경기 다 이렇게 비벼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돈 차이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차이면 상관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예 누가 마지막에 잘 싸우냐 이거예요. 물론 지금 바로 먹은 거는 커스입니다. 자 방금 전에 바로 나타난데요. 예. 여기서 아 잘 끊었죠. 바로 두들기면서 일단은 키키드가 먼저 끊긴 게 좀 크리티컬했습니다. 그리고 바론 체력이 얼마 없는 이 상황에서 쉽터가 창을 던지만 했는데 창 안 던지고 버티다가 경기 이 두 명의 선수가 예 들어가서 그냥 허무하게 잡혔죠. 트위치 딜이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트리플 킬 나올 수 있었는데 충분히 네. 한 대가 모자라가지고. 아 근데 커스팀이 앞선다고 하기에는 예 물론 바로머프가 지금 상당히 세겠지만은 바로머프가 사라졌을 때 좀 약하 예 강하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알도메이트 읽었어요. 슬슬 갑니다 커스. 여기서 VV가 키키다 한번 또 노려보는데요. 예. 어어어 VV VV 역으로 물렸습니다. 자 힐 소라카 힐. 나 잡히는 거 아니면 큐티파이야. 트위치가 여기서 키키드가 붙어가 지오 스프라이트 체력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아 큐티파이 선수 위치가 오늘따라 안 좋은데 약간 계속 끊기는 위치 있고 어제도 좀 불안한 위치였는데 오늘은 더 불안합니다. 자 니가 이차 지온 스프라탄 체력까지 깎아내면서 야, 이거는 커스가 이기겠네요. 와 오늘 예, 약팀들이 강팀 다 이겨내나요? 자 이렇게 해서 LCS 북미 썸머 스플릿 1주차 세 번째 날의 네 번째 경기는 커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후반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래도 디긴타스가 조금은 더 예, 이길 가능성이 조금은 예,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높은 조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빠르게 시간은 디긴타스 편인데 그거를 잘 굴리다가 못 굴리다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결정적인 상황일 때 바론을 먹어주면서 예 승리 따내면서 예 보이보이 선수 굉장히 근엄한 표정으로 3예 3연패 이후에 드디어 1승 청구한테 1승을 얻어냈습니다. 디기네스 결국에는 예 3연승 하다가 결국에 패배했어요. 조금 아쉽긴 했죠. 결국에는 미드랑 탑을 동시에 다 천천히 키워야 되는 조합이다 보니까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그 시간에 또 버티지 못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예. But there will only be one. 일단 디기타스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됐습니다. 아니면 퀴티파이의 이제 포지션 문제, 그러니까 예, 위치 선수가 네. 예, 한타 때 포지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요새 이제 좀 그게 좀 대두화되고 예, 있습니다.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장면이. 네. VV의 해맑은 웃음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현장 반응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CLG와 C9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LCS 북미 서머 스플릿 함께하고 계십니다.